정답이야? 까나리 액젓을 먹었고 어린이가 젓갈을 먹었고 나도 이걸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짠 걸 그 성분 때문이 아닐까요? 짠 걸 먹었다는 거. 짠 거 먹을 때 표정이 어때요? 이렇게 인사! 여기서 그대로! 없다! 여기서 이게 갑자기 신경이 팍! 아, 그러면 쓴 거 먹으면 표정 어때요? 없어! 근데 저 두 분은 쓴 걸 안 먹었잖아요. 짠 걸 먹었죠. 짠 걸 먹고 다쳐서. 자, 확인합니다. 지금 돌아간대 약간? 아, 언제 때리는 걸? 아니. 제 친구 왜 저러죠? 짠거 많이 쳤나봐요. 자, 카리스마 있게 당당하게 맞으세요. 맞아요.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조심하세요. 당당하게. 그치? 아, 귀여워. 몸살. 피곤해서 한기가 와가지고 몸살을 막 앓다가 잠결에 그 몸살 알면은 그냥 대부분 참고 그냥 자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면 그 입이 돌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은 피곤인데 피곤하다 보니까 그냥 맨 바닥에서 자다 보니까 몸에 이 한기가 걸려서 몸살처럼 덜덜덜덜 떨다가 그 입이 돌아간 거죠. 이거 마치다가 우리가 안면 신경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자, 확인합니다. 몸에 강력 몸살인데? 그게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면역력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게 막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은 금방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진 데서 찬데서 자고 이렇게 입버려 이거 자서 그쵸? 들어간 거죠. 저 연기력 보세요. 자, 확인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졌다. 일단 그거예요. 정답.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평소 꽉 찬 스케줄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오수근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바로 그때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침입했고 노안이 역시 바깥에서 뛰어놀아 피곤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해 안면 신경마비가 일어나게 된 것. 이러한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을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거리의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차가운 곳을 자서? 추운 겨울에 찬 데서 자거나 그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면 신경마비가 찬데 오래 있어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찬데는 없어요. 놀랍게도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즉,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면 신경마비 바이러스는 마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 같이 몸이 피곤하거나 무리를 냈을 때 찾아오기 쉬운데 따라서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나 야근을 자주 하는 근로자, 임신이나 출산 등 면역력이 떨어진 여성들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면 신경마비를 치료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두 달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 염증이 너무 커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면 신경마비는 초기에 신속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면 신경마비의 전조 증상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머리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은 총 12개로 뇌에서 나오는데 이 중 7번째 신경이 사람의 표정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입니다. 이 안면 신경은 뇌부터 귀 뒤에 툭 튀어나온 뼈 부분, 즉 유양돌기를 지나게 되는데 안면 신경이 바이러스에 침입을 받게 되면 염증이 생겨 마비 직전에 귀 뒤쪽이 버근하게 아프고 귀 안쪽에 물집과 딱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귀 울림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지 하루에서 사흘 뒤에 안면 신경이 눌리게 돼 얼굴에 마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얼굴에 걸린 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면 신경마비가 찾아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다음 사진을 보고 어느 쪽에 마비가 찾아온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른쪽이지. 오른쪽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 마비가 찾아온 쪽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에 가요? 오른쪽. 오른쪽이 좀 주름도 많이 가 있고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입이 올라갔어.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요. 30명가량의 시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25명이 모두 오른쪽에 마비가 찾아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비가 찾아온 곳은 바로 왼쪽입니다. 즉 안면 신경마비의 증상은 첫 번째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위로 치켜떴을 때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내면 입꼬리가 처지면서 입이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밥을 씹을 때는 밥알이 뺨에 자꾸 끼이고 마비된 쪽으로 국물이 흘러내립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안면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려 혀의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눈물샘을 지배해 눈물이 계속 흐르거나 반대로 눈이 뻑뻑한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오래도록 감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안구건조 및 각막 손상은 물론 드물지만 심지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안면 신경마비의 전조 증상이 있거나 얼굴에 마비가 일어났을 때는 신속히 병원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안면 신경마비. 실제 안면 신경마비로 한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안면 신경마비가 찾아온 9살 가연. 당시 아이의 모습을 본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찬데서 자야지 입이 돌아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연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구강괴사가 맞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치료를 잘 받아 예쁜 모습으로 돌아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바이러스 이외에도 대상포진으로 염증이 나타난 경우, 머리를 다쳐 안면신경이 손상된 경우,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고 불리는 병에 걸렸을 때도 찾아올 수 있는데,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마에 양쪽 주름이 잡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뇌 자체의 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뇌졸중은 이마 전체에 주름을 잡을 수 있으면서 아래쪽 얼굴에만 마비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차인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 안면 신경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면 신경마비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외출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 과도한 업무로 신체적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얼굴에 마비가 찾아왔을 때는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안면 신경마비는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이 잘 공급되지 않는데 이때 안구건조, 각막괴양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손으로 눈을 감았다 떠주거나 수시로 인공눈물을 넣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휘파람을 불거나 풍선을 부는 행동, 껌을 씹는 것도 마비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비로 인한 외형의 변화에 집착하고 신경을 쓰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비 내리는 오후, 채원이 엄마는 오늘도 커피를 마시며 괜히 분위기를 잡아봅니다.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란 뭘까? 엄마처럼 분위기 잡으려는 채원이. 어디 먹는 거랬지? 집 맨날 엄마만 분위기 잡고. 분위기는 못 살려도 기운은 살려주는 시원한 콜라 한 잔을 쭉 마십니다. 마침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엄마. 채원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커피 한 잔을 급하게 마시는데 넌 뜨겁지도 않니? 분위기 있는 여자는 뜨거운 커피를 즐기는 법이에요. 정말요? 커피 마시지 말고 우리 민영이한테 놀러 가자. 야호!
오늘도 떡볶이가 맛있게 요리되고 있는 인영이네 분식점.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지원이다.